지금 단지 구성 자체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쭉 뻗어가지고. 야, 이쪽은 기초가 엄청 높네요. 오우, 이렇게 꿀렁꿀렁 하는 이런 거,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현재 위치에서 동두천 터미널까지 두 코스밖에 안 걸리네. 아, 이쪽에 올라오니까 또 기초도 전혀 다르고요. 아, 이렇게 폐허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에 1호선 지하철 구간이 있죠, 보이고. 여기서 왼쪽으로 앞쪽에 자동차 공업소가 쭉 크게, 아, 저 안쪽에 저기 보인다. 들어가는 진입로 괜찮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동두천시 송내동 아차누리 힐링타운. 2014년에 분양을 시작했고요. 최초 200세대로 계획했으나 보시다시피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단지를 아우르는 저 산은 칠봉산인데요. 뒤쪽으로 등산로가 연결되어 있어 산책하기 딱 좋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북향, 또 전기지중화, 지열보일러라고는 하는데 전봇대와 LPG 가스통도 꽤 눈에 띕니다. 그럼에도 이 마을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저렴한 가격. 근데 입지는 어떨까요? 교회 또 있네요. 교회 또 있고, 시작부터 어떤 큰 다리를 하나 건널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위로, 가장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지금도 한창 집을 짓고 있네요. LPG 가스통 지금 마을 초입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네요. 아, 기초가 상당히 높죠, 이쪽에. 아, 언덕이 좀 있지만 올라오면 이게 또 다른 세상이네요. 아, 세대가 입주가 안 됐구나. 지금 이쪽에만 지금 거의 들어와 있습니다. 아, 확장을 해서 이게 뭐 조금 더 확장 분양한 모양인데 여기까지는 다 팔렸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공사를 시작하려나 보네요. 저쪽은 공사 차량들이 좀 보이고요. 한창 수리하시고 시공하시고 정도는 돼 있지만 약간 깔끔한 느낌은 사실 없네요. 네, 조금 아쉽습니다. 쫙 어디 뭐 다른 지역처럼 한꺼번에 쫙 정돈된 그런 뭐 통일성 이런 게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 단지 구성 자체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쭉 뻗어 가지고 도로를 배치해 놨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조금 마을스럽게 보이네요. 네, 여기서 보니까 진짜 단지처럼 보입니다. 아까는 조금 휑한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가 가장 먼저 분양을 한 모양이에요. 야, 이쪽은 기초가 엄청 높네요. 오우, 지금 이 왼쪽으로는 길들이 다 끊겼습니다. 이야, 이렇게 보니까 시원하네요. 직선으로 쭉 뻗어 가지고 아주 시원합니다. 시원한 조망감은 좋네요. 아무래도 지대가 좀 높다 보니까 그런 맛은 있네요. 야, 여기는 소나무 하나 아주 멋있게 근사하게 딱 서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 앞쪽 라인에도 지금 전원 단지가 있죠. 저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쪽은 그래도 이제 구획이라도 딱딱 나눠놨죠. 이쪽은 구획 없이 그냥 이렇게 옛날 구옥들하고 이쪽 사이사이에 지금 마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도로가 끝났네. 아, 지금 어떻게 보면, 아, 저기 마을 입구를 표시하는, 아, 여기도 마을 괜찮네요.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먼저 지어진 것 같다, 그죠? 역사가 깊은 마을 같습니다. 이쪽이 먼저 들어온 것 같아요. 이렇게 조성이 안 된 거니까. 이렇게 꿀렁꿀렁 하는 이런 거,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꿀렁꿀렁 이렇게 만들었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보는 풍경도 괜찮네요. 네,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을 앞쪽에 저렇게 커다란 소나무, 아, 멋있네요. 이쪽에 또 전원주택 탁 들어와 있고요. 진짜 오리지널 시골이구나. 완전 시골이에요. 시골에 옛날 구옥들을 밀고 그냥 전원주택을 지은 것 같아요, 이쪽은. 아, 다행인 거는 차를 돌리기가 좋아요. 이렇게 보니까 아까 저쪽 마을들이 쭉 보이네요, 여기서도. 이야, 저 앞집은 진짜 옛날 스레트집. 이야, 이게 아직도 있네요. 이쪽에 앞에 어떤 뭐가 있습니다. 아, 골프 연습장 같은데요. 골프백을 들고 내립니다. 아니, 앤틱한 시골 느낌 좋아하시면 이런 데도 괜찮겠다. 나쁘지 않아요, 앤틱한 시골 느낌.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 아파트는 동두천 중흥 S클래스인데요. 2024년 12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앞쪽에 마을들 있고 여기 카페도 하나 보이네요. 양쪽 마을 사이에 요 큰 길, 여기 버스 정류장 있는데 91-1번 한대섭입니다. 배차 간격이 30분에서 215분. 현재 위치에서 동두천 터미널까지 두 코스밖에 안 걸리네. 아까 확인했던 버스 지나갑니다. 네, 지나가고요. 아, 저기 앞쪽으로 지하철 1호선 보입니다. 저렇게 지나가는군요. 네, 그냥 지나갑니다.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역은 여기, 지행역. 아까 그 버스를 타면, 아이고야, 한참을 돌아 약 30분 정도 걸리네요. 도로 한번 살펴볼까요? 마을의 메인 도로는 3번 국도 평화로,
그대로 아래 양주 회천지구로 이어지고요. 조금 더 왼쪽으로 가면 신평화로 은현IC 차로 10분이면 닿네요. 가만 있어봐. 이 가격에 양주 신도시가 바로 아래 붙어있다. 어허, 나쁘지 않네요. 원래는 마을로 가려면 요런 길을 통해서 가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렇게 꼬불꼬불 돼서 저 위쪽에 우리 마을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이쪽은 가을거지가 다 끝났네요. 예. 전형적인 농촌 풍경이고 요쪽은 또 빌라고 저쪽에 구마을 그리고 요쪽에 신마을 그리고 요 사이가 약간 빠꼼하게 떨어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뒤쪽으로 송전탑이 지금 흐르는 게 보이네요. 송전탑이 보이긴 합니다만 마을과 가장 가까운 곳까진 약 130m.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보다는 마을 주변에 뭐가 없죠. 휑한 게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지만 요런 분위기 저는 너무 좋던데 어떠신지요? 그나저나 학교고 마트고 병원이고 전부 다 어디로 갈까요? 아, 여기 지행역 주변에 다 몰려있네요. 자차로 인프라 중심인 지행역만 딱 찍어볼까요? 8분 3km. 역시 운전만 된다면 괜찮겠죠. 또 반가운 건 아래 GTX-C가 들어오는 덕정역까지도 그닥 멀지 않다는 것. 이 마을로선 2028년까지 기다려볼 이유 충분합니다. 아, 이쪽에 올라오니까 또 기초도 전혀 다르고요. 아, 이렇게 폐허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왔습니다. 이 바람이 여기선 좀 잔잔한데요. 아까 저 아래쪽에 있을 때는 양쪽에 협곡이 생겨서 바람이 세게 불었던 것 같습니다. 이쪽에선 거의 지금 평온합니다. 마을 입구에 가스통, 가스 저장소입니다. 이렇게 두 통이 돼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이제 각 가정으로 인입되는 거죠. 아, 여기도 보시면은 기초가 양쪽이 서로 다릅니다. 하여간 기초가 다르다는 건 뭔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인터뷰 영상을 참고하세요. 역시 내부가 좀 아쉽죠. 아직 10년밖에 안 된 마을인데 관리 상태가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을 확실한 경쟁력은 가격. 그렇다고 입지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아, 지금까지 함께 살펴봤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가성비라고들 하죠. 결국 이 마을의 가장 큰 페널티는 역시 동두천 그 자체. 저 혼자 생각 아니고요. 부동산 좀 아는 지역민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대목이죠. 자, 머릿속에서 딱 그 동두천이라는 선입견만 싹싹 지워내면 여러분 선택지는 그만큼 더 넓어질 수 있답니다. 정리해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이 마을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또 아쉽지만 이런 분들께는 비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